네, 보람이의 와글와글 경제방송도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4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수학 잘하시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일에 관해서도요, 수학 공식이 존재한대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똑똑한 상사 더하기 똑똑한 부하 직원은 맞겠죠? 이윤이 납니다. 흑자를 본다고 하고요. 하지만 똑똑한 상사 더하기 멍청한 부하 직원은 일단 생산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멍청한 부하 직원 더하기 똑똑한 부하 직원은 결과가 예상되시죠? 네, 부하 직원의 진급이 쑥 올라가고요. 마지막으로 멍청한 상사와 멍청한 부하 직원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연장근무라고 해요. 바로 야근이겠죠? 여러분 혹시 오늘 야근하시나요? 아니라고요? 맞다고요? 여러분 보람이의 와그라글과 함께 하시면요 똑똑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와그라글 코너 4부에서는 어떠한 코너가 준비가 돼 있느냐, 바로 종목 와그라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센티비에서 하루 종일 보내드렸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필기도구 챙기시고요. 졸지 마시고요. 눈 크게 뜨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루 중에 진행됐던 이벤트의 당첨자를 여기에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야만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보람이의 와그라글 금요일 4부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1, 2, 3부 계속 알려드렸는데요. 먼저 여기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와그라글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공간 안에서 글을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출석 체크, 사연, 이벤트 응모 모두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요, 많이 많이 놀러 오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드리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보람이의 와글와글에서 아주 정성껏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종목 와글와글로 들어가 볼 텐데요. 가장 먼저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나왔을까요? 큐! 오늘은 대림산업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 GS건설의 급등에 동조를 하면서 이제 한 2%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대림산업의 핵심적인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여천 NCC 화학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화학주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적 개선도도 뭐 상당히 놀라운 이런 모습인데요. 대림산업은 여천 NCC 지분을 무려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내는 영업이익보다 여천 NCC 지분법 이익이 훨씬 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림산업의 주가는 PBR이 1배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반 건설사들의 주가와 상당 부분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를 좀 확대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11만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로 해서 매수하실 것을 좀 권유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1선과 주요 가격대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10만 5천원 권역을 설정해보겠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권역이 13만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야구 시즌이 얼마 전에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와 관련된 그런 게임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야구 게임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더 중요시했던 부분은 실적입니다. 역시 중국 시장에서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과 또 수급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몇 달 동안 계속 매집을 해놓고 지금 차트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매수가는 역시 금액 시초가 이하가 되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한 48,500원 정도면 좋은 매수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6,800원 되겠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54,000원에서 55,00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54,000원이 도달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수익 챙기시고 55,000원 정도에서 다 챙겨주시고요. 조정 시 재매수 다음 2차 목표가는 한 6만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한 4주 전쯤에 낙폭과대 그리고 또 일본 수혜주를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때 한번 수익이 났었는데요. 다시 한번 요즘 이제 또 조정이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예 좀 중장기로 여유 있게 보시거나 아니면은 짧게 일주일만 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시기에는 종목 선정이 조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가 계속 상승세를 타니까 또 사실 저도 현금 비중도 좀 얘기를 하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은 시그네틱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그네틱스는 사실 좀 중소형주에 속하는 편인데요. 한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작지는 않지만은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풍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해서 반도체 부품주들이라든지 장비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3월 초까지 5,100원 상승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좀 눌림목을 거치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거래가 좀 증가를 하면서 돌려세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저점을 깨지만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만들어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4,200원 전후로 해서 공략 포인트를 그대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4,165원이니까 뭐 크게 따라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역시 전 고점인 5,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 기준가는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850원 정도 잡으시면 무난한 대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을 먼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더 이 종목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교보증권 상한지점의 김학현 차장은 대림산업을 들고 오셨습니다. 여천 NCC 지분은 5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이익이 상당하다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장중에는 11만 7천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장중 수익률이 대단했었죠.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내다보셨습니다. 이어서 동양종금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의 김진홍 연구원은 네오이즈 게임즈를 들고 오셨죠. 4월 야구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개인 관련주 상승세가 기대된다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실적도 좋은 네오이즈 게임즈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가 1차로는 5만 4천 원, 2차로는 6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삼성전기도 살펴주셨는데요. 2분기 IT 주도를 주목해보자 그 가운데 삼성전기 괜찮다 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1만 8천 원 이하였고요. 중장기적으로 봐도 무난하다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까지 내다보셨습니다. 이어서 센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은 반도체 장비주인 시그네틱스 들고 오셨는데요. IT주의 견조한 흐름과 함께 반도체 장비주 또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매수가는 4,200원 전후,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전 저점이었던 3,85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들을 다시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VCR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동부화재가 지금 그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일단은 자동차 그 손해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업계 평균이 80%였는데 그 중에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가 가장 작게 나타났고요. 그 부분이 일단은 2월 달에는 74.2%로 떨어졌고 3월에는 72.4%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파랄지 폭설로 인한 그 자동차 어떤 사고가 좀 많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황사 방사능으로 인해서 외출이 좀 많이 자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고유가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 차를 굴리기가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로 인한 차량 운행이 적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좀 변동폭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 때문에 크게 위아래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49,000원까지 눌러진다면 오히려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9,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좀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49,000원 부근까지 점차적으로 나눠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7,500원 제시해드립니다. 웅진코웨이도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그리고 연수기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 그 환경가전주력 사업이죠. 최근 황사, 방사능, 구제역 등 때문에 식수와 공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바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웅진코웨이 역시 시초가부터 해서
만약에 3만 7천 원 정도까지 눌려진다면 분할적으로 매수에 가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4만 1천 원 정도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조금 중국 쪽 그리고 지금 남미 쪽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지만 오늘 쪽에 일본 지진 수혜도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종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차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네. 인프라 코어는 공작기계, 건설기계 그리고 산업용 차량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종합기계업체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 그리고 중남미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지진에 대한 수혜도 오늘 조금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지만은 전일 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율을 살펴보니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이제는 매수에 가담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일 이렇게 3.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돌려줄 흐름이 나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예상이 되는데 매수가를 3만원에서 3만 500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면 매수가가 중요합니다. 매수가 내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32,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29,500원과 그리고 31,000원의 단기 박스권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31,000원 위쪽으로 박스권 상단을 설정했을 때 32,500원까지는 주가 상승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2,500원을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인 조금 밴드를 조금 확대시켜서 29,000원을 이탈했을 시 매도 대응하시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모든 관심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네, 가장 먼저 김성남 대표께서 정해주신 종목은요, 동부화재와 웅진코어입니다.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 손해율의 개선으로 주가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 금리 인상 기대감도 있죠. 이에 따라서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4만 9천 원까지 분할 접근이었는데요. 오늘 시초가는 5만 7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는 5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7,500원이었네요. 이어서 웅진코웨이도 있었습니다. 정수기 등 환경가전업체죠. 만드는 환경가전업체인데요. 방사능, 황사에 대한 우려가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가 37,800원이었고요. 37,000원대까지 분할 접근해 보시고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36,0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는 부산 인프라코어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중국과 중남미 시장의 성장 기대가 된다. 그리고 오늘 일본의 지진 수혜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목표가는 32,500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남해화학, CJ E&M, 효성, 포산까지 네 종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백룡승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LG상사, 대창, LS가 들어있고요. 부산산업은 매도하셨고요. 그 대신에 한택을 편입하셨는데요. 매수가가 4,230원,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950원이었네요. 네, 이어서 강지석 과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대로 종목들이 유지가 되죠. 총 6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LIG손해보험, 다음, STX조선해양, LB세미콘, 코라우홀딩스, SM 이렇게 담겨 있네요. 자, 이어서 박성일 연구원의 포트폴리오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4종목이죠. SK이노베이션, SM, 모두투어, 현대차 4종목이죠. 이어서 신은경 실장의 포트폴리오 그대로 역시 유지가 됩니다. 다섯 종목 보면요. OCI 머티리얼즈, 부산 인프라코어, STS 반도체, 한일사료, 유비벨룩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용훈 주임의 포트폴리오 세 종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어제 있었던 편입된 GS도 그대로 있죠. 기아차, SK, GS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렸어요. 이 종목들 전문가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골라내주신 종목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VCR 기분 좋게 함께합니다.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금융지주만의 어떤 M&A 이슈와 더불어서 주가가 좀 굉장히 출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에 그 론스타의 어떤 적격성 심사가 좀 연기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환은행에는 좀 호재로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에는 좀 악재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격대 충분히 뭐 바닥권에서 얼마 되지 않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자체적으로는 뭐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가격대에서 뭐 밀려준다면 일단은 9,000원대를 하향 돌파해준다면 매수 자리가 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1차 저항선으로는 뭐 만 원대 초반대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 급등세를 시연을 하고 더 재차 좀 상승을 그 실현을 해준다면 뭐 1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테스 조선해양 오늘 뭐 전체로 보시면은 종목이 상당히 겹친다라는 것 좀 많이 느끼실 텐데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겹치는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동시에 사고 있다라는 거는 개인분들 역시 나는 이게 싸 보여라는 생각보다는 비싸도 저걸 따라가야겠다라는 그런 추격 매수에 좀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시고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어저께 STX 조선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을 때 자신 있게 따라잡으신 분들은 오늘도 수익을 내고 계셨을 겁니다. 이전 고점 지금 3만 원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밀리고 있지만 지금 약간 이런 꼬리가 다는 모습은 전일 상한가 이후에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봉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6,400원 정도까지 구간이 최하 눌림목 구간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구간대까지는 한 번에 왕창 다 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뭐 분할 매수로 담아서 요 구간 정도까지는 내가 들고 가겠다. 26,500원까지는 손절하지 않고 나는 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린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단순한 건설사라기보다는 중동 플랜트의 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그 영업력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 뭐 전 고점이었던 11만 4천 원대 구간에서 여기를 뚫어버리고 지금 11만 7천 원이 나오고 있는 강한 장대양봉이 지금 출현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제 생각에 목표가를 만약 설정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전 고점까지 13만 원대까지는 지속적인 홀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고점 때 들어와서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하루는 뭐 조선이 오르고 하루는 건설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계속 돈다라면은 건설 역시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13만 원 정도 간다라면은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신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토크 베스트 5의 뜨거운 종목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화면으로 다섯 가지 종목들 정리해드리죠. 큐. 네, 동부증권의 강지석 과장은 STX 조선해양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얘기해 주셨어요. 어제장에서 오늘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고 있으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합니다.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대림산업 역시 중동의 정정 불안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관점이 유효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김근호 대리 외환은행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9,000원 이탈세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1,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내주신 종목들이긴 합니다만 투자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니까요. 섣부른 판단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요,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관심 종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 종목들은요, 이 프로그램의 종목들은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네, 다시 보기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수익률이 굉장하거든요. 여러분들,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오늘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중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흔들흔들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5포인트 오르면서 5일선 지지하면서 마감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수익률 베스트 5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네, 1위에 김학현 차장의 이름이 보입니다. 대림산업이 6.8% 급등하면서 수익률, 오늘 하루의 수익률입니다. 6.8% 기록했고요.
2위에 김성남 대표의 이름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웅진코웨이가 3.2%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의 두산인프라 구어, 김성남 대표의 동부 화재, 최병곤 전문가의 시그네틱스까지 5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다섯 가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5등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 전화 연결할 분은 김성남 대표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한번 전화 연결해보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연결이 안 됐나? 대표님. 네. 여보세요? 예, 됐습니다. 예, 여보세요? 어렵게 됐습니다. 에이스라 그러신가 봐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어쨌든 웅진코웨이가 3%의 수익률을 거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요. 전화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1등과 2등을 했었던 네오이즈 게임즈가 8.9% 수익률을 거뒀고요. NC소프트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요. 그렇죠. 어제는요. 네네, 일단 수익보다는 저가 매수에 성공했다는데 의미를 두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웅진코웨이부터 네오이즈 게임즈까지 모두 한번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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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어제 종목들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 팀원들한테 좀 욕을 먹었습니다. 어제 뭐 1등 해놓고 적게 싸게 사는데 의미를 두겠다고 했다고 겸손한 척했다고 막 한방 욕을 얻어먹긴 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사실 게임주들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고 오늘 추천드린 동부화재라는 종목 역시 저가에 사는데 의미를 둔 종목입니다. 그 점은 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NC소프트가 지금 사실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27만 원이지만 네. 단기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추천드렸었던 날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그 고점 자리에서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자리까지만 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 자리를 500원 오늘 더 좀 올려놨네요. 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수익 실현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오늘 역시 힘을 써줬기 때문에 27만 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이즈게임즈 네오이즈게임즈가 오늘 사실 예. 게임즈가 상당히 더 상승세가 좋았는데요. 네. 본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53,000원, 53,500원 정도에 한번 거쳐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정도 부분에서 오늘 그 고점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 시장에서 상승세가 좀 더 나와줬을 때에 점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셔가지고 한 10% 정도 수익을 좀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종목. 예. 네네. 오늘 웅진코웨이는요. 예, 빨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적어요. 피디님 시간을 늘려주세요. 너무 아깝습니다. 네, 빠르게 살펴볼까요? 일단 웅진코웨이 지금 그 37,000원 부근부터 네. 일단은 37,000원 시초가부터 37,000원까지 좀 밀렸을 때의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매수가를 좀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되지 않았나라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본 종목도 목표가는 일단 55,000원까지 제시를 좀 41,000원까지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거기까지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티비의 에이스 김성남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코너입니다. 출석 체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네. 여가라고 게시판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심포니님, 사자거지님, 대박아주매님 많이 들어오셨고요. 사연 한 개만 빨리 읊어드리겠습니다. 필명 바니와니님께서 밥 먹고 앉으면 일어나기가 싫은데 그래서 오래되고 나서 3kg이나 쪘나 봐요. 여름 되기 전에 저도 다이어트 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바니와니님 여름이 빨리 옵니다. 서두르시길 바랄게요. 제가 남 걱정할 땐 아닌데 말이죠. 자 그러면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해드릴게요. 샘플러스의 친구가 되어줘 이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당첨자는 필명 쌍크미님 그리고 민트초코님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주 쌍큼한 상추씨앗 보내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키워서 쌈 싸드세요. 네 그리고요. 퀴즈왕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짜잔 요거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6개월간 지속적으로 100만원권에서 밀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100만원이란 가격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였죠. 정답은 뿅! 2번 저항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정답자는 비투데이 아이디 인터럭님과 페이스북 권종수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요겁니다.
데니스웰 퓨어 클렌징 로션과 에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주 월요일 4시까지 진행되는 퀴즈 지금부터 출제합니다. 짜잔! 나왔습니다. 현재 4월 2만 원인 주식이 있다. 2월, 3월, 4월 지속적으로 17,000원 구간 아래로 이탈이 없었다. 17,000원 구간을 선으로 그었을 때 이 선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도 있는데요. 1번 저항선, 2번 박지선, 3번 우주선, 4번 지지선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블 게시판에 정답을 쏙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와그라블 게시판까지 모두 점검 완료했습니다. 네, 잠시 후 5시부터는 센 투자 플러스가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 6시 30분부터는 대박 플러스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 하셔야겠지요. 보라미의 와그라블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